안녕하세요. 2024년도 고향 영춘 갈 때마다 영남 알프스 출봉 도전 목표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성묘우 홍두사 기산인 영축산을 산행하고 리뷰합니다. 코스는 최단 코스로 양산시 하북면 지산마을 축소함에서 출발하여 왕복 8.4km 약 4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남 알프스 영축산 가는 날입니다. 지산마을 경로당 앞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축소함 50m 남았습니다. 자, 축소함 왔습니다. 저 뒤에 운무가 있는 곳이 영축산입니다. 축소함에서 영축산을 가는 길을 임도길을 걷고 있습니다. 축소함을 지나왔습니다. 축소함 삼거리에 왔습니다. 우측으로는 영축산 정산이고 좌측으로는 비로함입니다. 아주 공기 좋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축소함에서 500m 왔습니다. 정상까지 3.7km 남았습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 375m입니다. 이 길로 걸어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 가랑비가 간간이 내리기도 합니다. 참 산행하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척 덥습니다. 울창한 숲. 와, 멋있다. 드디어 치서 산장 왔습니다. 이야, 아까 비가 내리더니만 환상적입니다. 이야, 운해. 치서 산장에서 바라본 운해.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우리가 출발한 지산 마을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사는 경산 마을입니다. 두 마을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 치서 산장은 터만 있고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영축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아, 엄청난 암반이 가득 있습니다. 아, 멋진 남보입니다. 멋진 남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정상 300m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산마을에서 3km 왔습니다. 자, 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가득 옵니다. 야생화 참 아름답습니다. 꽃방울을 못 먹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있기에. 이야, 운해가 아주 장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운해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저희 영축산 정상입니다. 자, 여기는 영남 알프스 영축산 해발 1081m입니다. 오늘 내 동생하고 왔습니다. 어제 영천 선산에 가가지고 조사님께 참배를 드리고 오늘은 영축산 영남 알프스 인정하러 왔습니다. 7개 중에서 원래 네 번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신불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불산까지 이 능선이 아주 억새능선으로 그 유명합니다. 오늘 비 온 뒤 아주 구름이 그냥 360도 구름이 아주 그냥 환상적입니다. 와, 구름이 그냥 축하를 하러 오는 듯 합니다. 자, 구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남북 365도 360도 전부 구름입니다. 그것도 흰 구름. 아, 올라올 때는 약간 비가 와서 힘들었지만은 올라오고 난 뒤에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자연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연 속에 답이 있다. 나이 영남 알프스 7봉 중 네 번째 인정입니다. 국내가 흑새 평균을 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아산길에 다시 본 모습입니다. 아, 장관입니다. 여기 앞에 은양, 저 멀리 통도사 환타지아도 보이고, 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시 화북면 평산마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축산 산행을 마치고 가는 길에 평산마을에 잠깐 들러 사저와 평산책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